마찬가지로 시간을 묶고 답하는 그렇죠. 거. 시간을 묶고 답하려니까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. 오케이. 그래서 배운 단어들 쭉 확인해 볼 것. 배운 것과 안 배운 것도 있는데요. 안 배운 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다음번에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Four. F-O-R. 오케이. 아니죠. Four. 자, for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누구누구를 위하여. 예를 들어서 널 위해. For you.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This is for you 하면서 C랩에서 배웠어요. Thank you, mom. This is for you. 이런 거 배웠죠. 네. 이거 for는 아까 말 전에 이 for는 뭐뭐를 위하여고요. For, for은 사입니다. 14는 뭘 것 같아요? 잠깐만요. 14는 뭐다? 14. 14는 뭐다? 14. 그러니까 40은 여기 나오죠. 40은? 소리가 계속 도통 기억이 안 난다? 오케이, 그러면 3? 3? 3 어떻게 쓰죠? S? 오케이. 자, 3는 3라면 3 그건 뭐겠어? 쓰 TH 느 쓰 배웠어 안 배웠어? 배웠어요. 그 다음은 얼? 이? 그래 3. 자, 13은 안 나오지만 뭐다? 13. 뭐라고요? 13. 선생님처럼 읽어야 돼. 13. 13. 오케이, 30은? 배수기 라미스 31. 30. 배스킨 라빈스 31이라 안 그래? 응? 배스킨 라빈스 31이라고 그러잖아. 안 들어봤어요? 배스킨 라빈스 31? 배스킨 라빈스 31? 어떻게 써요? thir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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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rty
F. I. 5. 5라면 5, I, 5, 5. 15는 뭐다? 15. 뭐 꾸덕꾸덕이야? 15. 어. 5. 아, 참네. 자. 5. 15. 오케이, 50은 배웠죠?
몰라요? 50 이거 똑같잖아. 그럼 아까 그거 50 자, 15 13 14만 골라 읽어봐. 13 13 14 14 15 15 15 전부 다 뭐가 있어? 10 있지. 이번에는 30 50 40 30 30 자, AB레벨 다시 할까? 자민이 TH가 뜨 소리 나는 것도 모르네. TH가 쓰 하고 I가 IEO 중에 어 됐고 R이 all 됐으니까 쓰 어 어이잖아. 쓰 한글로 굳이 써줄까? 어? TH가 쓰 됐고 I가 어 됐고 R이 all 됐으면 썰이잖아. 썰 여기까지 소리가 썰. 다시 트 하고 E Y가 IE 짤막 중에 E 됐고 그래서 얘가 T 썰 T 이 글자가 딱 보면 썰이라는 소리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. 그거 하려고 A레벨, B레벨 했는데 30 얘는 50 그럼 얘는 뭘까? 40 어떻게 써요? F-O-U-R-T-Y 자, 40 쓰기 연습할 때 40는 좀 이상하네. 4는 U가 있지만 40 할 때 U가 없다라는 거 생각이 안 나는가요? 그런 거 생각하면 선생님이 이거 쓰기 연습 공책 왜 줘? 그런 거 생각하면서 4는 FOUR인데 40은 FOR이네? 이런 거 생각하라고 주는 거야. 어? 지금 뭐 맞는 게 없어. 어? 여기 지금 계속 여기까지 계속 틀리고 있어 지금. 이건 내가 알려준 거. 그러니까 지금 요거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, 지금. 어? 그 다음, 11. 11. 11. E, L, E, V, E, N. 그렇지. 오. 11. 그 다음, 12. 11. K. 쓰는 법? T, W, 지워주세요. 아, 지워주세요. E까지 지워주세요. E까지? 네. Okay. 자, 우리 A레벨, B레벨 왜 했는지 알아?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훈련을 했어. 소리가 뭐야? 12가 12분이 아니야. 니들 자꾸 12분이라 그러는데 내가 미치겠어. 12야 12. 어? 2 왜? 으 V 이런 소리 난다고. 이런 소리 12 그럼 글자로 바꾸면 뭐겠어? 몇 가지 막 글자로 바꾸면 TWE 12 어 이거라고. 12는 12 어? 투울렌이 아니고 투울렌. 그렇지 뭐 투울렌 투웰렌이 뭔데? 투울렌 투울렌이 뭔데? 12라니까 12 오케이. 정각 잠깐만요. 오클락 C L
O-C-K. 그렇지. 그럼? 타임. M-I-M-E. 오케이. 자, 맞은 거 time 11 o'clock. 틀린 거 4 4 어? 너 시험지 내, 안 냈어? 아, 거기 있구나. 그 다음에 40 40 14 14이 어딨어? 여기 N이 어딨어? N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란 말이야. 소리를 내면서 내가 틴 했으면 T-I-N일 거고 T 했으니까 T-Y라고 40 어? 40 4 이란 소리를 내면서 4를 쓰란 말이야. 4 됐네. R 됐네. 4 T 내가 T 됐다고 F-O-R-T-Y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스펠링은. 4 소리를 내면서 4를 쓰란 말이야. 4 T 소리 내면서 T 소리 나는 글자를 쓰란 말이야. 오, 얘 T네. 40 오케이. 3 30 30 5 5 50 40 50 50 이거 fee나 fine나 for가 되겠네. I, E, O니까 I가 근데 그 중에 E 됐다고 fee fifth 그 다음 얘는 T 50 너 지금 소리를 대충 아무렇게나 내니까 글자도 와. 어? 안 되는 거야 지금. 어? 12인지 12인지 11인지 11인지 어? 그 다음에 12 12 11 11 오케이. 그래서 이런 녀석들 틀렸고요. 일단 4, 40, 35, 50, 12를 자 그러면 시간 몇 시니? What time is it?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? Is it?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? Yes, it is. Yes가 왜 나옵니까? 몇 시니? 그랬는데 그래? 이럽니까? Is it?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? It is 하겠지. 어?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잖아. It's 7 o'clock. 숫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. 난 계속해서 What time is it? Is it?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? It is. 줄여서? It. 그래서? It's 12 o'clock. It's 12 o'clock. Okay, 그래서 What time is it? Okay, 그랬더니 It's 3:30. 뭐라고요? It's
It's 3:30. 너무너무 많이 틀렸고요. 그래서 안 되겠어요. 채빈이하고 자민이하고 특별한 숙제를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. 숫자 학교에서 다 배웠을 텐데 이렇게 몰라가지고. 오늘 틀린 것들인데요. 숫자는 다음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됩니다. 초등 숫자 35개 학습하세요. 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